러시아군이 또 의미 없는 자살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주와 도네츠주가 맞닿은 돈바스 동남부의 도시 파블리카에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40 해병여단과 155 해병여단이 동원된 이번 공세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맹공에 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155여단의 경우 단 4일 만에 300명이 전사하고 중상자가 너무 많아서 싸울 인원이 있는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진실이라면 155 해병여단은 부대 50% 이상이 손실된 것이며 사실상 괴멸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결과는 사실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에 우크라이나의 정의기갑 부대 수천이 직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10월 25일 꺼리튜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공세가 임박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또 10월 28일에는 그 중에서도 자포리자주 북동부의 전차여단, 기계화여단, 차량화여단 등 기갑부대가 최소 5개의 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갑부대들을 보조할 다수의 보병여단 역시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파블리카는 그 자포리자 북동부 전선의 한가운데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러시아의 2개 해병여단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개의 여단이 넘는 데다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장비까지 좋은 우크라이나군에게 무지성적으로 돌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변의 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더 어이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블리카를 수비하는 우크라이나군은 바로 옆 브릴리더에 있는 고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언덕이 뭐가 대수냐고 싶으시겠지만 평야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작은 언덕의 군사적 가치는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작은 언덕에서 반경 수십 킬로미터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러시아군은 병력 규모에서 최소 3배 이상 격차가 나는 데다 장비도 더 좋은 적들을 상대로 평야에서 돌격하다가 근처 언덕에서 정확히 관측에 소화되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섬멸당했습니다. 과거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치고는 참 한심한 작태인데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신나간 공세 뒤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변화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블리브카는 자포리자주와 가까운 도네츠크주 동남부의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만 놓고 보면 그다지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러시아가 해당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해병여단을 총동원해 파블리브카에 무리한 공세를 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례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최근 파블리브카에 격퇴된 러시아군과 공세를 도식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게 보면 그저 평범한 공세처럼 보일 뿐인데요. 그러나 공수를 바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해병여단을 격파하고 파블리브카 이남의 도시를 점령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10월 25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네츠크 남부의 교통요지 볼로바카의 후방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러시아군은 러시아에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도 도네츠크시를 지나 볼로바카, 폴로이, 멜리토폴로 이어지는 남부철도보급로의 사용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 영상 속 차량 행렬처럼 마리우폴을 지나 베르단스크 멜리토폴로 이어지는 M14 고속도로에 의존 중인데요. 그런데 만약 후방을 공격받은 볼로바카가 탈환되고 남쪽으로 이어지는 H20 도로가 완전히 개방되면 마리우폴이 우크라이나군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러시아군의 유일한 남부 보급로가 결국 끊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전황이 아주 크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파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볼로바카가 무너지고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과 베르단스크를 되찾는다면 멜리토폴 서쪽의 러시아군은 모두 고립되고 맙니다. 헤르손 4만, 자포리자의 1-2만에 더해 크림반도 주둔군까지 최대 10만에 가까운 대병이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망 안에 고립되는데요. 아마 여기까지 작전이 진행됐다면 자포리자주 오리후에 주둔 중인 키우아조프 대대를 비롯한 정예 부대가 멜리토폴 북쪽의 주요 도시들로 진군을 개시할 겁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할 병력도 장비도 없이 고립된 러시아군을 순식간에 짓밟고 남진할 것이며 이들의 뒤를 서방제 장비로 완전히 개편된 43 중포여단과 45 포병여단이 지원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45포병여단이 게시한 이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포병은 서방제 M777 곡사포가 사용하는 정밀유도포탄 엑스칼리버를 사용해 러시아군의 대공장비들을 완벽하게 파괴합니다. 처음 파괴된 무기는 러시아의 최첨단 단거리 지대공무기 판치르 S1이고 다음에 파괴된 무기는 조금 오래됐지만 성능만큼은 준수하다고 인정받는 2S6 퉁구스카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영상입니다. 러시아 장병들이 초탄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우크라이나 포병에 가공할 포격을 눈치조차 채지 못한 채 쓸려나갈 수 있다는 모습을 뜻하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 현재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군을 말 그대로 쓸어버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 장병들의 증언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파블리부카에 공세를 가하다 살아남았다는 러시아 해병대원은 포홀들은 전차, 공격 헬기 등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포격은 소름 끼칠 만큼 정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호울은 우크라이나인을 낮잡아 부르는 명칭인데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 증언은 파블리브카를 지키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보다 많은 전차와 첨단 무기로 무장했으며 불을 리더의 고지에서 통보하는 정확한 좌표를 따라 러시아군을 녹여버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파블리브카에 주둔한 우크라이나군이 그저 방어만을 위한 부대가 아니라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위한 정예 부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멜리토폴 역시 이제 곧 우크라이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멜리토폴이 우크라이나에 탈환되면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헤르손과 크림반도 운명도 빤히 보이게 됩니다. 즉 전쟁의 승리가 이제는 확실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헤르손은 노바카오바카 댐과 안토니우스키 다리가 붕괴됐고 크림반도는 케르치 대교가 반파된 상태이므로 볼로바카와 마리우폴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넘어간 순간부터 보급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특히 헤르손의 보급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 확실한데요. 그나마 크림반도는 로스토프 온돈에 주둔한 러시아군과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제한적인 보급이나마 받을 수 있지만 드네프로강 서쪽에 주둔한 헤르손 주둔 러시아군은 보급을 받을 방법이 단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바다로는 미콜라이우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해군본부 소속 미사일 고속정들과 각종 대함미사일이 보급을 차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로로는 멜리토폴과 엔노호다 등으로 진격할 우크라이나 육군이 크림반도와 연결을 끊을 게 뻔한데요. 따라서 헤르손 러시아군은 마리풀 전투에서 포위 섬멸당했던 우크라이나 수비대처럼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서거나 항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러시아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의 사기는 말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수주 동안 헤르손주의 러시아군은 러시아 본토에서 막대한 물량의 간이 벙커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벙커를 드네프로강 동쪽에 설치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가하는 헤르손시 건너편에 집중 배치한 것입니다. 여차하면 헤르손시를 버리고 강 건너로 후퇴해 방어진을 치료한 건데요. 그런데 파블리부카가 탈환되면서 우크라이나 남부의 러시아 점령지와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의 러시아 점령지가 단절될 가능성이 크게 늘면서 러시아군이 기껏 설치한 벙커가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프랑스가 지은 무적의 참호선인 마지노선을 우회했듯이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과 멜리토폴로 우회하면 드네프로강 방어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러시아가 죽을 몇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파블리부카에 공세를 가하는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병력이 직결해 대규모 돌파를 시도하기 전에 아직 직결되지 않은 우크라이나군을 타격해 우크라이나의 공세 역량을 소진시키면서 전투를 소모전으로 이끌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비참합니다. 소모되는 건 오로지 러시아군 뿐이며 우크라이나군은 1대4에서 1도의 교전비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세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에게 4-5배의 큰 피해를 입히며 승기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입은 가공할 피해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11월 8일까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공개한 러시아군의 피해는 전사 77,170명입니다. 11월 8일 하루에만 무려 710명의 러시아 장병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사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전사한 전사자의 수를 추산한 것입니다. 러시아 야전병원의 처참한 실태를 고려할 때 중상을 입고 후방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한 이들이나 체첸 용병 바그너 그룹 소속 시리아 용병처럼 소속을 분명히 하기 어려운 이들의 통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러시아군의 전사자는 11월 9일을 기준으로 이미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자가 전사자의 3배라는 군사상식에 따르면 전사 10만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전사 10만 명에 부상자 30만 명을 더한 약 4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허접한 의료체계와 부족한 의료장비 때문에 살 수 있는 병사조차 목숨을 잃어 전사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요. 불과 260일 만에 40만 명이 넘는 러시아 청년이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러시아군에서 매일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공개된 카잔지어 러시아 병영에서의 폭동처럼 형편없는 보고가 약속과는 다른 급여, 그리고 엉터리 지휘 간의 이해할 수 없는 지시에 따른 개죽음에 반발하는 러시아 장병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군 내부 여러 곳에서 대규모 항명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러시아 제국에서 낮은 대우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장병들이 당시 일으켰던 러시아 혁명이 재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푸틴에게는 아직까지 무려 30만에 달하는 친위부대 로스그 바르디아가 있는 이상 혁명은 불가능하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쾌속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남은 주요 전선은 돈바스 전선입니다. 여기에는 돈바스 전선을 책임지던 주요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행보는 단 하나로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우크라이나가 쾌속 진격을 해 이번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종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